여러분에게 미술의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레츠아트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의 발전에 큰 힘이 됩니다. 경기도 화성에 있는 용주사. 이곳 대웅전에는 특별한 불화 한 점이 있습니다. 1790년에 그려진 후불 탱화입니다. 그런데 이 불화 속 인물들은 전통 불화에서는 볼 수 없는 명암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일반 불화와는 달리 인물을 서양화법으로 그려 숱한 논란을 낳았던 작품. 그런데 이 불화를 그린 사람이 바로 단원 김홍도였습니다. 그는 어떻게 서양화법을 구상한 독특한 불화를 그리게 된 것일까요? 단원 김홍도, 우리는 그를 조선시대 최고의 풍속화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씨름, 서당, 그리고 우물가 등 당시 서민들의 생활을 생생하게 그린 이 그림들은 그의 대표작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작품들입니다. 그런 그가 불화를 그렸다는 사실, 그것도 서양화법으로 그렸다는 사실이 무척 흥미롭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레츠아트의 대원쌤입니다. 오늘 레츠아트 뮤지엄에서는 단원 김홍도는 누구이고 그만의 특유의 화법을 조명해보며 그는 왜 서양화법으로 불화를 그렸을까를 집중 소개하겠습니다. 중인 출신의 미천한 신분이었던 김홍도는 일개 화원 출신이었지만 사대부 양반만큼이나 많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현재 전하는 그림만 무려 300점이 넘는데요. 당시 김홍도의 유명세는 정조까지 알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김홍도는 그림을 어떻게 접하게 되었을까요? 이곳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단원공원입니다. 이곳에서는 매년 단원 김홍도를 기리는 미술축제를 개최하는데요. 단원 김홍도가 이곳 안산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김홍도가 태어난 곳이나 가족관계 같은 정보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가 어린 시절 이곳 안산에서 살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미술의 세계에 처음으로 들어오게 된 뜻깊은 장소이기도 하죠. 후에 안산시가 단원 김홍도의 호를 따서 단원구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김홍도는 전리를 갈 때부터 이곳 안산에 사는 강세왕의 집에 드나들며 그림을 배우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조선 최고의 문인 화가 중 한 사람으로 인정받던 강세왕은 그의 어린 제자 김홍도의 소질을 높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화가들과는 달리 단원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것이 없어 그와 대항할 만한 화가들은 없다라고 그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은 거의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그의 출신 신분이 중인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학설입니다. 한편 당시의 화원세계는 무척 폐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김홍도의 가계로 보면 김홍도 집안에는 화원 출신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가 어떻게 강세왕을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화사 양가보록을 참고하면 김홍도의 부친인 김성무의 장인, 즉 김홍도의 외할아버지는 장필주이고 그가 속하는 인동장씨 집안은 대대로 화원을 낸 화원사회의 명문 가족이었습니다. 김홍도는 그만의 방식으로 풍속화를 그린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그는 풍속화뿐만 아니라 산수, 인물, 도석, 불화, 화조, 초충화 같은 다양한 장르에서도 여느 화가와 달리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그려냈습니다. 김홍도는 조선 후기 서민들의 삶을 소재로 길쌈, 타작, 대장간, 고기잡이 같은 노동과 씨름, 무동, 윷놀이 같은 놀이, 빨래터,
우물가, 점심 같은 서민의 삶을 아주 생동감 있게 표현했습니다. 그의 풍속화에는 박진감 넘치는 구성과 예리한 관찰, 서민들의 삶을 바라보는 화가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으며 건강한 웃음과 정감이 묻어납니다. 이런 타고난 능력은 그의 스승 강세왕이 말하는 것에서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는 김홍도의 능력을 그림 그리는 사람은 대체로 천과 종이에 그려진 것을 보고 배우고 익혀서 실력을 쌓아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비슷하게 할 수 있는데 단어는 독창적으로 자연의 조화를 빼앗을 수 있는 데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천부적인 소질이 보통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지 않고서는 될 수 없는 일이다 라며 극찬하였습니다. 그의 소질을 일찍이 알아본 강세왕은 김홍도를 적극적으로 추천하여 궁중의 화가 즉 화원으로 발탁되게 하였습니다. 단원은 그의 나이 29에 궁중 화원으로서 최고의 영예인 동참화사로 발탁되었습니다. 그의 기념비적인 사건은 바로 영조의 초상화와 손자인 정조의 초상화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화원으로서 재능을 여간 인정받지 않고서는 하기 어렵고 그만큼 명예로운 일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영조의 초상을 그린 공으로 1773년 장원서 별제로 임명되며 서른이 되던 해인 1774년에는 왕실의 소유의 원포와 채소재배를 관장하는 사포서에서 종육품의 관직인 별제로 임명받게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1781년에는 어진 화사로서 정조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이 공으로 김홍도는 와서 별제로 임명되기까지 합니다. 초고속 승진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었죠. 이 무렵 김홍도는 신선도, 군선도, 선동취적, 생황을 부는 신선 등의 신선도와 서원아집도, 평생도 등의 인물화, 그리고 서당, 씨름, 타작, 우물가 등의 풍속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김홍도는 영조 말년에 세 손의 초상화를 제작한 것을 계기로 자신의 재능을 알아본 정조로부터 많은 배려와 관심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조는 그가 즉위한 이후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김홍도는 그림에 솜씨 있는 자로서 그 이름을 안 지가 오래다 30년쯤 전에 나의 초상을 그렸는데 이로부터 무릇 그림에 관한 일은 모두 홍도를 시켜 주관케 하였다. 정조는 단원을 각별히 아껴서 왕실의 중요한 그림들은 모두 김홍도에게 맡겼으며 매번 그의 작품을 칭찬하였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도화서는 왕실에 관련된 모든 그림을 그리는 공식기관이었습니다. 통상 30명 정도로 꾸려졌는데 이들은 시험을 통해 선발돼 직업화가로 활동했습니다. 화원들의 가장 중요한 일은 왕의 초상화, 즉 어진을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김홍도는 일찍이 젊은 나이에 도화서 서원으로 뽑혔고 불과 29살에 임금의 초상을 그리는 어영화사로 뽑혔습니다. 당시 왕의 초상화를 그리는 데는 여러 명의 화원들이 참여하는데요. 김홍도는 곤룡포를 입은 왕의 몸체를 그렸습니다. 털끝 하나라도 잘못 그리면 안 된다는 것이 당시 화원계의 불문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김홍도가 직접 왕을 세 번이나 그렸다는 것은 그의 실력을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정조는 즉위 후에 김홍도에게 수많은 그림을 그리게 했는데 특히 즉위 초기에 궁궐 외벽에 해상군선도라는 대작을 그리게 했습니다. 해상군선도는 그 모습은 찾을 수 없지만 기록에 의하면 정조 임금이 해상군선도를 그릴 것을 명하셨는데 관모를 벗고 옷을 걷어 올린 채 비바람 몰아치듯이 붓을 휘둘러서 몇 시간 만에 이뤄놓았다라고 전합니다. 당시 그림을 짐작케 하는 8폭의 병풍 그림이 남아있는데요. 마치 신선들이 동자를 데리고 잔치에 가는 행렬을 그린 것으로 거친 듯 몰아친 필치가 김홍도의 젊은 기백을 느끼게 합니다. 이번 편에서 우리는 김홍도의 삶의 전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후편에서는 김홍도의 한국 최초의 서영어 기법으로 그린 후불탱화에 숨겨진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비밀을 여러분께 밝혀드리겠습니다. 많은 구독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